네, 안녕하세요. 조정훈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웹크롤링하고 그 다음에 웹드라이버, 셀레니움이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동화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GUI 화면으로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PyQt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yQ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정보들을 수집했던 것들을 이제 GUI로 좀 표현하는 방법들, 활용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PyQt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TK-INTER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TK-INTE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시리즈로 많이 다뤘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PyQt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PyQt 5를 이렇게 설치를 우선은 해주셔야만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곳을 이제 GUI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좀 필요를 합니다. 근데 디자인을 그냥 코딩으로 하나씩 하나씩 표현한다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도구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나콘다 콘솔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요 파이썬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아나콘다 이것을 좀 설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되는데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PyQt하고 관련된 이제 디자이너인데 여기에서 이제 명령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스펠링이 틀렸죠.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아무런 것이 안 나오고 이렇게 화면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UI를 만들고 난 뒤에 이 UI로 제작된 것들을 이제 파이썬 코드에서 가져오고 그 파이썬 코드에서 하나씩 하나씩 액션들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나는 UI를 여기서 에디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코드로 만들겠다.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윈도우즈를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생성하면은 하나의 이렇게 정보가 예, 나오겠죠. 이렇게 박스 형태로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조금 예, 이렇게 해상도가 좀 낮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여러분들은 좀 작게 보일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뭐 노트패드 같은 경우나 그런 UI예요. 윈도우즈 여러분들 GUI 프로그램 같은 거 혹시나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뭐 윈도우즈 그 비주얼 MFC, 뭐, 시뿔뿔, 이런 것들에 했을 때도 디자인을 만들고 거의 다 이제 코딩을 하나하나 입히잖아요. 이거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버튼 하나를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이제 푸시 버튼 있죠? 예, 푸시 버튼을 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하나 이렇게 드래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로 버튼이라고, 예, 버튼 입력이라고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후에는 이제 여기다가 여러 가지 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가져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예, 간단한 구조만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윈도우즈라고 기존에 있던 거하고 그냥 겹쳐서 놓도록 하게요. 그래서 01의 윈도우 UI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UI가 이제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것을 이제 코드를 통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뼈대를 우선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대는 제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할 것이고요. 바로 요 코드입니다. 요게 굉장히 기본적인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모두 다 이제 클래스화 되어 있어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제 배우지 않았죠. 제가 가르치지 않았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클래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하나하나 다 이제 객체 형태로 이제 생성이 되고 그 안에 이제 함수들로 예,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Qt 위젯, 예, PyQt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그 관련된 예, 클래스들을 그냥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사용할 때마다 그것을 호출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클래스 정보들 안에 있는 함수들을 불러와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뼈대이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이거를 그냥 붙여넣기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UI라고 되어 있는 거, UIC라고 되어 있는 거, 로드 UI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폴더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저장했던 01.windows UI를 나는 가져와라. 이것을 이제 클래스 형태로 나는 불러와서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메인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서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중에 윈도우즈를 보여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행할 부분들은 요 안에다가 이제 다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추가했던 그 버튼을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를 하나 이제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함수부터 그 아래쪽에다가 미리 저희가 지정을 할 거고요. 버튼 클릭드라고 해서 셀프라고 해서 자신을 이제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받은 것들,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제 불러오는 형태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들을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위쪽에서 여기에서 이제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그 액션을 여기다가 함수에다가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셀프, 그 다음에 이제 액션 같은 경우는 푸시입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과 관련된 것들을 내가 클릭들을 했을 때, 그러면 이 푸시 버튼이라고 한 것들은 뭐냐, 위에서 그 우리가 GUI 디자이너죠. 예,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여기가 이제 푸시 버튼이라고 해서 오브젝트 네임이 이렇게 설치가 그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 수정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젯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버튼의 색깔들을 바꾼다거나 폰트들을 바꾼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예,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액션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푸시 버튼이라고 하는 애가 클릭이 되어 있을 때 어디로 연결을 할 것이냐라는 거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기 PyQt에 사용하는 이제 문법들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함수 있죠. 버튼 클릭 지정했던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요걸로 호출을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호출이 되었을 때 어떤 액션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예, 프린트.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프린트만 되는 걸로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냥 이게 출력이 되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우리가 PyQt의 기본 뼈대를 익힌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게요. Ctrl F5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UI가 예,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나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네, 뒤쪽에 프린터로 버튼이 클릭됐습니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게 보이더라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을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크롤링, 웹 크롤링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우리가 셀레니엄 이용해 가지고 했던 것들을 그냥 여기다가 예, 넣어 주시면 돼요. 앞에서 만들었던 코드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네이버의 평점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 예, 이것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